여기 보컬룸에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자꾸 들어가요, 그 언니가. 거기서 막 일지 막 쓰고, 제가 일지 쓰는 게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고 맨날 조금 귀찮으니까,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막 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 신인개발팀 언니가 체크를 안 해주신 날은, 그러니까 신인개발팀 언니께서 그날 일찍 퇴근하신 날은 체크를 안 해주, 피드백 안 써주시니까, 체크를 안 하니까, 제가 한 2, 3일치는 조금 밀려서 쓰기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때 막 2, 3일 전 거를 막 완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는지 막 정확하게 기억 못 하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조금 막 꾸며내면서 일지를 좀 썼었는데, 살짝 희니가 그거 장인이었던 것 같아요. 맨날 저기, 책상에서 쓰면 되지. 책상 아래에 이렇게 완전 이렇게 쪼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완전 꾸며가면서 이렇게 일찍 쓰고. 그래서 막 엄청 가르쳐줄 때는 완전 착실하게 완전 다 이렇게 착착착착 알려주고 너무너무 평소에 고마운 언니인데, 그렇게 또 엉뚱한 짓할 때는 또 뭐하는 언니지? 싶기도 하고. 솔직히 희니 언니가 진짜 귀여워요. 캐치들이 희니 되게 귀엽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여워요. 엄청 귀여워요. 엄청 아기 같아요. 아기 같은데 또 데뷔할 때는 언니가 리더라는 포지션을 맡게 돼서 지는? 아, 우리 모두 귀여운데. 진짜 귀여워요, 희니가.